계속되는 실수에 상사 잔소리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내 회사 생활. 이럴 때 나의 유일한 낙은 바로 아기 호랑이들이지. 아구 귀여워.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 호랑이를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 우리 귀요미들이랑 함께 한다면 일도 즐겁게 할 텐데. 잠깐, 이게 뭐지? 와디즈 펀딩으로 에버랜드 호랑이 굿즈를 얻을 수 있다고? 택배 왔습니다! 뭐지? 나 주문한 게 없는... 이럴 수가. 나도 모르게 귀여운 굿즈 상품에 홀려 구매 버튼 눌러버렸잖아. 김프로, 이 서류 좀 빠르게 처리해주게. 빨리! 하... 한참 남았는데? 어? 이 호랑이 쿠션! 손에 닿는 순간 말랑거리는 촉감이 안정감을 높여 몸의 긴장감이 풀리는데? 호랑이 손 위에 내 손을 얹어놓으면 손목 받침대가 따로 없잖아. 이렇게 사용하면 직장인들의 숙적,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부터 안전해! 몇 시간이고 거뜬하게 작업 가능하지? 고마워, 아기 호랑아. 부장님, 미션 컴플리트! 마침 점심시간이군.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낮잠 자는 거야. 잠깐! 잠잘 때 내 얼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럴 때 호랑이 목 쿠션을 꺼내서 쓱 써주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근진 호랑이로 변신! 똑딱이로 내 목에 딱 고정하고 후두줄을 싹 당겨주면 사무실이 아늑한 수면실로 변하는 매직. 김프로 같이 점심... 아, 개운해. 시간 딱 맞춰 잘 잤다. 덕분에 지금 컨디션은 최고! 야호!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다! 한껏 들뜬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기분 좋게 나섰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나를 위한 날이 틀림없어. 나에겐 호랑이 우산이 있으니까. 비를 맞으니 백호가 황으로 변하는 특별한 우산. 마치 무채색 같던 내 일상을 화사하게 색칠해주는 느낌이야. 남자 둘이서 우산을 쓰면 좁지 않냐고? 넉넉한 사이즈로 부장님과 나 모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뽀송하게 집에 갈 수 있으니 걱정은 뚝! 오늘은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은 날이었다. 따뜻한 이불에 안겨 아기 호랑이 영상을 봐주면 그걸로 힐링. 아, 너도 같이 보자고? 알겠어, 그만해. 간지럽단 말이야. 일 잘러? 너도 할 수 있어. 예, 부장님. 아, 이거 지금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서 에버랜드로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제 거 달라고요? 침발 나서 안 되겠는데요?